절대 수행 이병 불타투. 안녕하세요. 골프맨입니다.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. 골프 스윙 에디터이기도 하죠. 지금 스윙 3단계로 쉽게 만들기 지금 진행하고 있죠. 1단계가 백스윙. 하나 하면 여기서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. 그리고 둘 하면은 릴리스. 둘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. 둘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. 셋은 이제 피니쉬죠. 피니쉬인데 셋 하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피니쉬 동작을 주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약간 세우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걸 오므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힘들어요. 힘들어요. 편집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래서 힘들어요. 계속 시키는 거죠. 처음에 벌어지고 해요. 그러면 이 저는 이제 한 40대 골퍼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진 않아요. 이런 핑계로 좀 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연령대에 따라서 유연성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피니쉬를 하기에는 몸이 힘든 것보단 발목이 못 버텨요. 그래서 발목이 어느 정도 유연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피니쉬를 드리는데 꼭 피니쉬가 이런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. 만약에 나는 피니쉬를 할 때 요게 편하다. 그러면 내가 제일 편한 피니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맞는 피니쉬를 찾아주는 게 바로 저희 역할이에요. 무조건 선수들처럼 박성현 선수나 뭐 전인지 선수처럼 풀 피니쉬 타이거주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주 이제 요즘 아니지. 로리 맥길로이처럼 막 완전히 그런 피니쉬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한 몸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만 최적화된 피니쉬를 찾는 게 중요해요. 백스윙도 마찬가지. 무조건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만 돌리세요. 하나 그리고 둘 셋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런 분들의 스윙은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요? 백스윙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스윙 자체가.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넌 치다만 하냐. 치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분이 가장 결과물을 퍼포먼스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스윙을 찾아내는 게 우리 골프 스윙 에디터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. 또 백스윙은 이쪽 오른쪽이 약하고 왼쪽이 강하면 차라리 릴리스를 길게 뽑아 놓는 거죠. 이렇게 그러면 살짝 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뻗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막연하게 그냥 책 이렇게 넘겨 보면서 여러분도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든 그냥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거 물론 될 수도 있죠.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골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태의 몸이면 특히 예를 들면 골프 말고 그 의상 디자이너면 아 저한테 어떻게 타이트한 슬림 핏을 입히겠어요. 이런데 슬림하면 완전히 막 마동석 아저씨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좀 더 약간 펑퍼짐한 옷을 입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가장 편해 보이거나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디자인을 해주는 게 바로 저희의 역할이거든요. 그래서 스윙 3단계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설명을 드리지만 백스윙도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. 그런데 이게 편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.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해도 된다는 거죠. 이거는 에디터들, 저희 스윙 에디터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드리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피니쉬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꼭 풀 피니쉬가 아니어도 한 요 정도여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면 첫 시간에 백스윙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 릴리스에 대해서 제가 편집을 해드렸고 세 번째 피니쉬에 대해서 편집을 해드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이걸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이걸 바로 연결을 하죠.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엔 스윙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특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피니쉬 꼭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.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그 피니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동작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하나의 동작을 찾아서
트리거, 즉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, 그것만 생각하면 스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아쇠 역할, 즉 트리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 보면 실전용이죠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절대!